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마마무 솔라를 닮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노래도 너무 좋고 되게 매력있고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아이돌 메이크업, 솔라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줘요. 글로우 베이스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거라서 파운데이션만 발라줄 거예요. 그 다음엔 투명 파우더로 방금 바른 파운데이션을 세팅시켜 줄게요. 브론징 파우더를 사용해서 윤곽을 잡아줄게요. 솔라는 광대 밑에 음영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광대 밑에 음영을 좀 강하게 넣어주고, 턱 라인도 갸름하고 좀 턱이 뾰족해 보이게. 솔라의 코는 제 코보다 좀 얄쌍하고 긴 편이라 콧대 라인도 좀 길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두덩이 음영은 눈의 바깥쪽을 중심으로 발라서 눈끝이 좀 길어 보이게 해줬어요. 그 다음엔 카퍼 골드 컬러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펴발라준 후에 골드 글리터 피그먼트를 눈두덩이 중앙에 세로로 이렇게 발라주고 눈 아래 라인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도톰하게 발라주면 눈이 위아래로 확 확대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솔라 눈을 보면 눈을 떴을 때 앞쪽 부분이 되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눈 앞머리 부분을 평소보다 좀 두껍게 그려서 눈을 떴을 때눈 앞머리가 좀더 동그란 강아지 눈이 되도록 해줄게요. 끝부분은 아주 살짝만 내린다는 느낌으로 길게 쭉 빼주세요. 중간 부분은 얇게 그려주시고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좀 도톰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속눈썹도 제가 평소에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앞쪽에 붙여서 눈을 떴을 때 눈이 동그래 보이도록 해줄게요. 다크브라운 섀도우로 눈두덩이 앞뒤에 음영을 좀 넣어줄 건데, 이 스텝을 속눈썹 붙인 후에 하는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면 눈 모양이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음영을 줘야 되는 부위도 약간씩 달라져서 그래요. 솔라 눈썹은 산이 없이 도톰하고 짧은 눈썹이에요. 눈썹 길이가 거의 눈 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그리는 것보다 좀더 짧은 일자 눈썹을 그려볼게요. 지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더 일자 눈썹이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블러쉬는 베이비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앞광대 위주로 원을 그리듯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솔라 얼굴보다 입체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핑크 하이라이터를 얼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발라서 좀 사랑스러운 핑크빛 반짝임까지 더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립. 쨍한 느낌의 핫핑크 크레용 틴트를 입술 꽉꽉 채워서 좀 도톰한 입술을 만들어주면 오늘 준비한 솔라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아이돌 메이크업이라서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뭔가 되게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금방 또 봐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